말이 모이잖가? 그러면은 의자를 가운데 두고 거북이도 풀어주고 근데 고양이는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요. 넌 여기 있어라. 딱. 문어까지 들어가면 너무 삐져본데. 일단 마리모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이 친구를 빨리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모. 마리모의 갇혀 있는 공간을 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모의 향. 마리모에게서는 아무런 향이 나지 않습니다. 그렇지. 마리모의 새 집. 뭐야. 마리모의 새 집. 아, 마리모 움직이는데요? 여기 딱 앉아 있어야지. 아, 의자 위치를 좀 다시 배치해 줘야 되나? 에. 네. 마리모의 새 집이 완성됐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얘들이 갑자기 또 크기가 좀 커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.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. 되게 오랜만에 또 만나니까 좀 반갑긴 하네요. 거의 그래도 제가 거의 한 8살 때인가 본것 같으니까 거의 21년 전에 본 친구를 20년 만에 이렇게 뭐가 자꾸 이러는 거야? 뭐야? 네. 반갑다, 리모야. 아빠 집인. 얘들은 수명이 어떻게 돼요? 그게 갑자기 또 문득 궁금해지네. 마리모 죽음. 마리모 생명.
생명이 있는, 살아있는 생물입니다. 마리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. 마리모가 녹색을 잃고 며칠 동안 물 위에 떠 있다면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. 아, 이거네요. 이걸로 해야 이쁘네. 아하. 아니야, 근데 너는 이게 어울려. 간접광을 받는 곳에서 뭐 아무튼간에 집에 가서 손잡이. 아 근데 사실 얘가 뭐 넓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. 사실 뭐 눈이 있고 한건 아니니까. 네, 대화를 나중에 한번 해보고 좀더 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자를 바꿔주던가 하겠습니다. 네. 마리모 번식시키자고요. 근데 보통 어렸을 때 이제 마리모 키우고 할때 친구들이 마리모를 번식시키려고 키우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. 네. 일본에 마리모가 있습니다. 네, 뭐 천연기념물이라고 방금 쳐서 봤습니다. 다이어트 중에 힘내라고 말좀 해줘. 다이어트 힘내십시오. 나는 학교에 있다. 선생님께 인사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. 아무튼 이렇게 또 마리모 만들어 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마리모에 대해서 마리모 그래도 꽤 많이 알고 계시네요. 하긴 들어와 계신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오늘 마리모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걸요. 네. 네, 추억 돋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문신을 보여주세요. 싫어요. 정국이 만나셨네요. 정국이 어제 라이브 하면서 아주 그냥 잠들었더라고요. 네, 엄청 웃었습니다. 슈가의 생일이 다가온다. 그러게요. 슈가 형 생일이 이제 한 3일인가밖에 안 남았어요. 와, 시간 진짜 빨리 오는 것 같, 가는 것 같아. 오빠 솔로 앨범 스포일러 좀 해줘. 아, 사실 이번에 나올 제 앨범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막 엄청 거창한 앨범도 아니고 그리고 막 스포할 게막 딱히 없어요. 뭐 여러분들이 눈치채게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뜨면은 재밌게 봐주세요, 여러분.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, 여러분. 마리모의 이름 슈가 하겠습니다. 슈가. 슈가. 슈가야. 나니카. 그동안 기다리면서 저기 우리 호석이 형 노래 새로 나온 거더 많이 즐겨주세요. 네. 남준영 앨범도 같이 들어주면서 기다려주고 계세요, 여러분들. 아, 근데 이번에 호비 형 노래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? 진짜. 형들 노래 다 좋았지만, 이게 호석이 형의 어렸을 때부터, 이제 저 연습생 때부터 되게 뭔가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되게 가면, 제가 다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. 집에서 혼자 보는데. 와. 그,
제이콜이 제이홉한테 제이홉이라고 부르는 그 일단 거기서 약간 1차로 약간 와 제이홉 호월 아, 여기서 완전 저 나왔었어요. 아, 진짜 멋있다. 진짜 우리 형들 진짜 행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아,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? 저도 빨리 잘해줘야 되는데. 잘해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아, 부족함을 연습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. 뭔가 그래도 노력하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. 네. 아, 다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아니 나그 슈치타도 여러분들 슈치타 처음에 이제 형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처음에는 아니 무슨 형 갑자기 방송이냐 그랬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처음 남준이 형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선배님들도 다 나오시고 하는데 아니 맨 처음엔 좀 시간이 좀 긴장해 보였단 말이에요. 좀 신동엽 선배님부터 해서 영배형부터 해서 다좀 긴장해 보이고 이 형이 근데 좀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좀잘 먹고 그 타블로 선배님 나오셨을 때는 이제 워낙 또두분 오래되셨으니까 또잘 음식 앞에 있는 음식 잘 먹고 또 저기 뭐야 신동엽 선배님이나 저기 영배형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음식 못 먹고 그거 보면서 아 형도 긴장을 하는구나. 근데 긴장 와중에 너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저는 긴장하면은 눈을 잘 이렇게 못 마주치고 웃음도 되게 어색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잘하는 거 보고 아 우리 형도 잘했네 이런 거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뭐라 해야 되지? 어쨌든 슈강은 우리 멤버니까 형이 이제 그 방송에서 뭐 선배님들이나 형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좋은 얘기 듣는 게다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 같아서 되게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뭔가 이게 단순히 감정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감사함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아무 생각이 없다가 또 슈강이 또 옛날 얘기하면은 저도 갑자기 옛날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오랜만에 좀 가진 것 같아서 아, 이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참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, 슈치타.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